야영장에 왔는데요. 여기는 캠핑장인데 울창한 나무들이 되게 많아서 마치 숲속이나 공원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쉬러 오기에 되게 좋은 곳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리코타 치즈 너무 고소해. 역시. 오늘 약간 숲속에 피크닉 온 그런 기분으로 샐러드를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면서 약간 브런치 먹는 느낌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완전 선택 잘했어. 딸기잼이랑 크림치즈의 조화가 진짜 좋아요. 와, 가리비 진짜 맛있다. 완전 쫄깃쫄깃해. 와, 그냥 찌기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완전 고급진 조개 맛 나요. 조개구이집에서 구워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와, 너무 맛있다. 살이 통통한 것 같은데? 나오다가 말았다.
아쉽다. 진짜 살이 달달하는 느낌이 들 만큼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막 대게 이런 거랑 또 느낌이 다르네. 맛있다. 신라면과 해물의 조합이 장난 아니다. 너무 좋다. 신라면? 해물 신라면이지. 이야. 뭔가 담백하고 고소하다. 여기 안에 크림치즈를 바르니까 진짜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. 아침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. 부담스럽지도 않고. 맛있다. 비 오는 날도 운치 있다. 텐트가 우레탄 창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밖에를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.
여기에 올라와 보니까 지금 단풍 절정이라서 그런지 사람도 정말 많고 진짜 높아서 정말 시원하게 뷰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. 멀리 폭포도 보이고 안개도 자욱해서 굉장히 장관이 펼쳐져 있어요. 네, 지금까지 설악동 야영장과 경금성에 와봤는데요. 정말 재밌었고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